안녕하세요, 황 차장입니다. 시청자님께서 프랩이 계속 비정상적으로 종료된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프랩의 비정상적인 종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프랩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최선책과 차선책이 있습니다. 최선책은 프랩 매뉴얼대로 비정상적인 종료를 해결하는 것이고, 차선책은 최선책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차선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최선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 경험상 디바이스의 메모리가 충분했을 경우 프랩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갤럭시 S2와 갤럭시 S6의 차이점이라 할까요? 최선책은 프랩에서 제공하는 매뉴얼대로 디바이스와 프랩의 설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프랩의 비정상적인 종료를 해결하는 최선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프랩 메뉴에서 FAQ 트러블슈팅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프랩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네요. 1. 디바이스 배터리 설정. 2. 어쩔 수 없는 버전. 3, 4, 5, 프랩 설정. 배터리 최적화 설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뉴얼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배터리 최적화 앱에서 프랩을 제외로 설정하고 배터리의 최적화 기능을 끄는 것입니다. 배터리 최적화 기능을 끄는 방법은 디바이스마다 다릅니다. 일단 제 디바이스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정을 터치합니다. 디바이스 케어에 배터리가 있네요. 디바이스 케어를 터치합니다. 디바이스 케어에서 배터리를 터치합니다. 배터리 관리 모드를 터치합니다. 배터리 관리 모드는 총 3가지로 최적화 모드, 절전 모드, 초절전 모드가 있습니다. 매뉴얼에서는 최적화 기능, 배터리 세이버, 스태미나 모드를 끄라고 했는데 오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최적화 모드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앱을 제어하기 위하여 설정을 터치합니다. 배터리 최적화를 오프합니다. 절전 상태 앱에 프랩이 있으면 해제합니다. 절전된 앱이 없네요. 배터리 설정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안드로이드 버전이 8.1이 잘 되기 때문에 8.0은 구글이 안 고친다고 하네요. 안드로이드 버전 8.0을 쓰시면 바로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정에서 태블릿 정보를 터치합니다. 소프트웨어 정보를 터치합니다. 제 디바이스의 안드로이드 버전은 9.0입니다. 세 번째는 프랩이 실행이 되면서 화면에 보여주는 알림창을 끄는 것이고, 네 번째는 킵 스크린 온을 끄면 됩니다. 프랩 설정을 하겠습니다. 옵션스를 터치합니다. 알리시 리플레이 세팅스를 터치합니다. 노티파이 플레이 프로세스 체크박스를 체크 해제합니다. 그리고 킵 스크린 온이 체크되어 있으면 체크 해제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랩이 죽으면서 이 아이콘 또는 No Replay from STR-SERV가 나타난 경우 해결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면 우선 1, 2, 3, 4번의 해결 방법대로 조치를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프랩의 시스템 세팅스의 설정을 변경합니다. 프랩의 메인 메뉴에서 옵션스를 터치합니다. 시스템 세팅스를 터치합니다. On Detecting Unknown XX를 터치합니다. Ignore or Shutdown을 선택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Shutdown Default를 선택합니다. Steps for Checking Unknown XX to STR-SERV Process의 내용은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XX인지 확인하는 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러가 발생이 되고 직접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프랩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선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황 차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